자, 파이널 판타지 4 2일차. 안 나? 의무신. 아, 내놈 때문에. 아, 얘가 개구나. 안나, 안 나. 生きていてくれたか? お父さん、彼、ギルバートはこの騙し案の王子、身分を隠すため、カイポに来たの。でも、大好きなお父さんに許してもらわなくちゃって、カイポに戻ろうとした時、ゴルベーザと名乗る者が率いるバロンの赤き翼が、ギルバート。 愛してる 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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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私が 안나の 敵を討つ テラ 一人では 助けはいらん ゴルベーザは 私 一人でやる 東の 洞窟に アントリオンという 巨大な 昆虫が 生息している 砂漠の 光は アントリオンが 産卵の 時に 出す 分泌物から できる さよなら, アンナ. 야, 시체는 어떻게 수습 좀 해주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애 아빠도 수습을 안 해주고 왔어. 아, 지금까지 쩔어주던 현자님이 사라지고 레벨 9 길버트가 생겼습니다. 이제 와서 9. 세실이 10으로 시작했죠? 굉장히 불안한데. 엔트리온의 산란지야. 오, 자동전투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회복 좀 할까? 잡았네? 사막의 빛을 획득했습니다. 로자야. 뭐야? 아. 로자야, 나왔다. 사막의 빛으로 로자를 비쳤다. 세실 무사했구나. 정말 다행이야. 골베자가 전하를 조정해서 크리스탈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뎀시안의 불의 크리스탈, 그리고 이제 물의 크리스탈 가져왔죠, 세실이. 그리고 파불의 바람의 크리스탈, 그리고 트로이아의 땅의 크리스탈. 오, 동료가 됐습니다. 아, 로자가 현자보다 레벨이 높아요. 얘는 순수하게 힐러인 것 같죠? 백마 없어? 뭐요? 북북로인 아닙니까? 만만치 않은 놈이야. 도와주자.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파브레 몽크 부대장 얀입니다. 몽크 부대장 얀판 라이덴. 골베자라는 남자가 바론을 이용해 크리스탈을 파불의 바람의 크리스탈도 모두 나름의 사정이 있었군요. 도와주시겠습니까? 어서 파불로 가요. 아싸. 얀이 동료가 되었다. 이 기대되는데요? 스펙. 와,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세 보인다. 맨손, 맨손. 공격이 30이야? 명중 100에? 와. 우리 에이스 세실이 20에 90인데. 마을이 있네요? 마을에, 그건가 보죠? 성? 크리링 둘. 오, 얀, 돌아왔는가? 예, 그보다 전하. 골베자라는
자가 바론을 움직여서 바람의 크리스탈을 빼앗으러 온다고 합니다. 힘을 빌려주지 않겠나? 오케이. 저와 함께 최전방으로 가겠습니다. 오. 적들이 옵니다. 오. 어, 야, 잠깐만. 킥! 와, 미쳤어. 붉은 날개면은 세시를 부하니까 12 할 거 아니야. 개패면 되는 거 아니야, 킥 한 방으로? 온다. 킥! 야, 킥 만화가 안 단다는 게 나 어이가 없네. 이렇게 센데? 좋아. 왕자 도망간 거 제일 먼저 도망갔어. 킥. 아, 너무 무자비하게 세다 진짜. 아, 또 도망가네. 여기서 막아야 됩니다. 크리스탈은 어디 있죠? 위에 방에 있습니다. 문을 뭐야? 야, 킥. 크리스탈 룸까지 후퇴합니다. 카인! 무사했구나, 카인! 함께 싸우자! 내가 싸울 상대는 너다. 아쿠아맨 건방지게 이미 아쿠아맨 레벨을 한참 뛰어넘었기 때문에 바로 펴주겠습니다. 뭐야? 카인. 왜 쓰러져? 로우성. 오레오 미르다. 나니와 치마요 테일로다 카이나. 코르베에서. 와. 생긴 것 봐. 기사마가 코르베에서. 오마에가 세실다. 아에타 바가리데 잔넨다가 고데가 와다시노 아이사츠다. 세실! 사세루 모르카! 마시카는 요와나이. 우와! 바가룬다 로자! 오오오 손나니 코노 온나가 다이지가. 나라바 코노 온나와 아즈카테이고. 이그로 카인. 待って! 뭐야? 로자님을 구출할 계획을 세우죠? 야는 자기 나라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와주겠다고? 나야 좋은데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바로는 붉은 날개의 주력이라서 해군은 비교적 약한 편입니다. 제파는 바다 쪽에서 배가 필요하겠네. 자네가 세실인가? 활약이 대단했다면서? 긴장하지 말고 푹 쉬고 있어. 눈 깜짝할 사이에 바로에 도착할 테니까. 출항한다. 예. 드넓은 바다의 지배자, 저게 리바이어던. 갑자기 분위기 리바이어던.
어, 큰일 난 것 같은데? 에이스 둘인데 리디아랑 야니. 아, 길버튼 필요 없어. 리디아 길버트 얀. 나 혼자인가 보군. 어, 뭐야 여기? 미시디아. 어? 물의 크리스탈 훔친 데 아닙니까? 그대는 그때, 이번엔 대체 무슨 일인가? 비공정부대를 지휘하던 셋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지금 와서 사죄해봤자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무슨 일을 겪었는지. 하지만 아무검에 의존한다면 진정한 악을 쓰러뜨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 그대 자신도 언제 사악한 마음에 물들지 모르네. 착한 마음으로 싸우려고도 동쪽에 있는 시련의 산에 가보게. 그곳에 강력한 운명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사악한 검을 성스러운 검으로 바꾸기 위해 시련의 산에 오르는 게 좋을 것이야. 성스러운 빛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성스러운 기사 팔라딘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가서 돌아온 자는 없네. 가겠는가? 암흑검을 쓰면 힘들 테니까 마도사를 붙여주겠네. 파롬 포롬! 파롬 포롬! 파롬은 어디 있지? 쌍둥이 마도사 파롬 포롬이야. 도움이 될 거야. 셋이 오빠라고 하셨죠? 잘 부탁드려요. 백마도사 포롬, 흑마도사 파롬, 파롬 포롬. 레벨 10이야? 단장급이네? 이곳이 시련의 산인 것 같죠? 시련의 산 입구. 아, 아이고. 와, 근데 너무 너무 죽음 시련의 산이 아니라 죽음의 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어? 테라! 아니, 초대 쩔 담당 테라, 현자님. 자네도 역시 메테오를 찾으러. 메테오? 미시디아의 아이들이군. 길버트와 리디안 어떻게 됐어? 바론으로 가던 도중 리바이어던에게 습격을 당해서 죽었단 말인가. 예, 아, 죽은 걸로 하는 거야? 아니, 너무하는 거 아니야? 여자도 골베자의 손에. 골베자가 누구야? 바론을 움직이고 있는 녀석이잖아. 모든 악의 근원이다. 하지만 발라딘이라 내 생각이 이 산에 뭔가 있는 모양이군. 함께 가도록 하지. 그렇지. 드디어 진정한 쩔 담당이 합류했죠. 어? 휘어로로로. 사악한 기운이 내 손으로 너희를 해치워주겠어. 너는 죽음의 안내자 골베자님의 사천왕 땅의 스컬 미리온의 이름 그지가 지어놨네. 스컬 미리온의 어, 뭐야? 벌써 죽었어? 나 정신없이 입력하는 사이에 죽었어요. 휘오로로로. 용케 나를 쓰러뜨렸군. 하지만 죽은 후에도 여전히 무시무시한 땅의 스컬 비리온의 공포를 마음껏 음미하면서 죽어라. 뭐야? 와. 프롬이 죽어야 되는데 이번에. 아니야, 그냥 때려. 어, 잡았다. 도전 과제 두 개 달성. 세 개 달성. 어찌됐건 승리.
자, 잘 왔다, 내 아들아. 뭐야? 개좋아 보여. 왜 여장한 것처럼 변했죠? 세실이 팔라딘이 되었다. 복장이 너무 바뀌었어요. 세실 엄마도 못 알아보겠다. 괜찮아요? 이 감각은 그립고 따뜻해. 따뜻하다고 합니다. 생각이 난다. 잊어버렸던 수많은 주문들이. 테라가 모든 마법을 생각해냈다. 봉인된 최강의 흑마법 메테오를. 테라가 메테오를 습득했다. 야, 이렇게 변했습니다. 볼까요, 스펙을? 오, 이렇게 변했어요. 야, 레벨 1? 백마법은 케알만 쓸 수 있고요. 회복마법만. 그리고 테라는, 야, 백마법만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흑마법 메테오 99. 나 만화가 90인데 오늘은 음유시인 왕자님 동료도 얻었고, 그 여자친구도 얻었고, 얀도 생겼고, 그리고 걔네들이랑 다 흩어진 다음에 세실이 각성도 했고요. 테라를 다시 만나서 테라도 각성을 했죠.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연속하겠습니다. 약간 레벨업을 좀 해놔야겠네요. 세시리는 지금 당장은 체력 많은 거 말고는 좋아 보이는 게 없습니다. 자, 파이널 판타지 4 이어서 갑니다. 저번 시간에 암흑기사 세시리 성기사로 바뀌었죠. 세시리 녹화본을 보니까 25레벨에서 바뀐 거더라고요. 그래서 25레벨 찍어놨습니다. 덩달아 이제 다른 포롬 테라도 레벨업이 됐는데, 테라는 마나가 90에서 안 오르더라고요. 메테오가 99인데, 그래서 한 번도 못 써봤습니다. 파로미는 236이나 되죠? 촌장님, 오, 그 모습은 보시는 대로입니다. 설마 설마 했는데. 말 오른쪽에 있는 데빌로드를 통해서 바로 떠나게. 저 여기 이 숲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초코보의 숲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초코보 숲. 어? 아, 이런 게 있어? 이거 타고 가면 되나봐요, 데빌로드. 어? 할아버지. 얀이잖아. 무사했구만. 나의 세실이야. 바론 전화를 거역하는 반역자 놈 잡아라. 500 데미지. 윽. 맞다 보니까 좀 정신이 드나? 세실님, 나는 리바이어던에게 아마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조종당하고 있었나봐 면목없게 됐습니다. 리디아와 길버트는, 리디아는 리바이어던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길버트는 모르겠습니다. 몽크얀이 동료가 되었다. 바론왕. 크하하하. 누구냐 그건. 아, 생각나는군. 이 나라를 못 주겠다던 어리석은 인간이었지. 크헤헤헤헤.
맞았어. 골베드 사천왕 중 하나. 무리 카이다촌 뭐라고 했죠 방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방어 일단 방어 들어 방어 해놓고. 어 바이오 잘 들어가네. 오오오 잡았네요? 이 가짜와 이 가짜 바로랑 녀석아! 감히 나를 그렇게 곰팡이 잔뜩 핀 곳에 가둬두다니. 여름 눈이 올 때까지 두들겨 패주마. 지들 아저씨 세실 무사했구나. 이 녀석 걱정이나 끼치고. 로자 어떻게 됐어? 로자는 골베자가 데리고 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빨리 이동을 해야 됩니다. 비공장은 어딨어요 아저씨? 이쪽이야. 파르메 스스로의 의지로 석화되었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 오사나고가 토무라이가 생자 엔터프라이즈 오다스 마테이로 골베사. 오 이것은 이게 하늘을 난다는 말인가.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 엔터프라이즈. 네가 활약할 때가 왔다. 여기 가면 되네. 여기 드로이어 성. 어 성이 예쁘다. 의무실. 어? 길버트 세실 무사했구나. 나도 싸우겠어. 어, 다크엘프가 땅에 트리 크리스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저기 이렇게 뻔뻔하게 있는 거죠? 다크엘프. 저게 다크엘프야? 겁나 느려서 모습을 바꿔야겠군. 바꿨다. 조사하기. 어 드래곤이라고? 아 왜 소리가 여기까지. 크리스탈만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꾸액. 자 크리스탈 가져가겠습니다. 땅의 크리스탈 획득. 어 땅의 크리스탈은 로잔 어디에 있어? 비공정을 따라와라. 사랑스러운 로자와 함께 이 조트의 탑 최상층에 있다. 오면은 크리스탈과 로자의 목숨을 교환해주마. 아, 빨리 와. 불. 어 야 잠깐만. 왜 이렇게 쎄? 회복의 노래. 야 잠깐 전멸당한다고?
와, 너무 센데? 저는 레벨업을 하고 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죠. 엄청 세네요. 저번 시간 이후로 레벨업을 좀 시켰습니다. 돈도 좀 생겨있죠. 스테이더스 보시면은 40레벨 찍어놨고요. 어? 아. 땅에 크리스탈을 건넸다. 똑똑히 깨달아라 안나의 아픔을. 오. 오, 혼자서? 메테오를 사용할 때가 왔구만. 이 생명을 모두 MP로 바꿔서 널 쓰러뜨리겠다. 메테오, 드디어 봅니다. 오, 설마 메테오를 쓸 줄이야. 오, 오, 오? 내 이놈 메테오를 사용할 줄은. 테라. 하지만 땅의 크리스탈 잘 받았다. 뭐야, 후퇴한 다카인. 부상 때문에 마법이 풀렸나 보구만. 넌 이제 쓸모가 없어. 이 빚은 갚아주마. 골베자! 어? 너무하네. 나제 도도메오 사사나이. 오마에와 오마에와 이따이 코노 쇼토조 히토마도 아즈게도 세시르도노 다이조부카. 아, 僕 より寺は。 倒せ なんだから 喋っちゃいかん。 これも 憎しみに とらわれて 戦った 報いかもしれん。 あんなの 仇を 頼む。 테라. 어. 카인, 카인. 세실. 미안하다. 나는 대체 무슨 짓을 처정당하고 있었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의식이 있어서 나는 로자를. 로자는 위야. 시간이 없어. 무슨 에로만가처럼 묶여 있네. 옷도 그렇고. 나는 너를 세실 백마도사 로자와 용기사 카인이 동료가 되었다. 아, 좋아요. 나 근데 로자 체력이 너무 낮다. 500이에요, 500. 이거 스치면 죽겠는데? 호호호호호호. 골베자님께 상처를 입히다니. 아무래도 너희를 야빴나 보군. 골베자 사천왕 바람에 발바리시아다. 하지만 이제 메테오를 쓸 줄 아는 인간도 없겠지. 전부 없애주마. 어? 잡았네? 카인 너 이 녀석. 나를 쓰러뜨렸어도 최후의 사천왕이 있다. 이 조투의 탑과 함께 사라져라. 호호호호호호. 탑이 무너진다. 모두 나를 잡아요. 텔레포. 오. 바론에 있는 당. 어, 저기 여기까지 올 수 있어? 개사기네. 트로이아에서 빌린 땅의 크리스탈을 뺏기고 말았어. 골비자는 모든 크리스탈을 손에 넣을 거야. 크리스탈은 4개뿐이야. 4개 말고 더 있는 거야?
소문을 들은 적이 있어. 설마 어둠의 크리스탈이야. 아, 어둠 쪽 크리스탈이 4개가 있고 빛 쪽 크리스탈이 4개가 있어서 총 8개를 모아야 되는데 골베자는 4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지금 빛 쪽 4개. 지하세계에 있대요, 어둠 크리스탈은.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열쇠는 이것 같아. 네가 갖고 있어. 마그마의 돌. 깊이 보여. 마그마의 돌. 뭐야? 일로 가는 건가 보죠? 쏙. 어, 뭐야, 자동으로 가네? 저건 붉은 날개. 오! 세시를 부하드리죠? 괜히 지나가다가 쳐맞는 거 뭐임? 로자 모두 무사해? 엔터프라이즈가 망가져버렸어. 아, 어? 성이 있네? 드워프 성. 드워프 왕, 거참 그러고도 무사하다니. 당신은? 나는 이 지하 세계를 다스리는 드워프 왕 지오트다. 지하 크리스탈은 무사한가요? 유감이지만 4개 중 2개는 놈들 손에 들어가고 말았다. 이미? 늦고 말았어. 하지만 이 성의 크리스탈은 무사해. 전차 부대가 간신히 막아줬지. 그래, 당신들의 비공정으로 엄호해주지 않을 건가. 아, 우리 건 망가졌어요. 수리에 필요한 건 준비해주겠네. 오! 좋아, 한번 다녀와 볼까? 뭐? 금방 돌아올 거야. 파워팩 돌아올 때 기다리고 있어. 허허. 아, 이제 시드. 아, 이제 시드 딜 잘 나오는데. 강해지니까 갔네. 아. 지오트잖아. 이상의 크리스탈은 어디에? 이렇게 하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안전해.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어라. 리리. 뭐라고? 오랜만이군. 8개의 크리스탈. 봉인되어 버린 달로 가는 길. 바벨탑을 부활시킬 열쇠다. 에, 달에는 우리의 지식을 초월한 힘이 있지. 이 크리스탈 7개째. 앞으로 남은 건 하나. 마지막 선물이다. 뭐야? 갑자기? 나와라, 흑룡. 소환. 흑룡 소환. 뱀장어가 나왔습니다. 세실 다음은 너다. 어? 오? 드래곤! 리디아! 에테르 매겨. 에테르를 매겨 그냥 카인한테. 카인이 아니라 뭐 누구? 세실? 세실? 어, 뭐야? 스킵됐어. 어, 뭐야? 내가 지다니! 졌어요? 강했다. 쓰러뜨렸어, 골베자를. 와, 완전 어른이 됐어.
뭐야? 이제 네 덕분이야. 그 모습은 뭐야? 리바이어라는 게 막혔을 때 환계로 가게 됐어. 환수가 사는 세계야. 환수가 친구가 됐어. 백마법은 쓰지 못하게 됐지만 소환마법과 흑마법 실력이 늘었어. 오. 아, 환계는 시간의 흐름이 달라서 어른이 됐대요? 소환사 리디아가 동료가 되었습니다. 오, 리디아 코인 떡상. 나는 죽지 않는다. 아니, 이렇게 두고 간다고 그냥? 뭐야? 마지막 크리스탈은 어디 있죠? 남서쪽에는 봉인된 동굴이야. 골비자 그쪽으로 향했지만 당황해하지 마라. 봉인을 푸는 열쇠가 없으면 동굴에 들어갈 수가 없어. 부탁이 있어. 바빌탑에 잔입해서 7개의 크리스탈을 대체해주지 않겠나? 자, 리디아 30레벨. 오, 완전 어른이 됐어요. 야, 지성 엄청 늘었습니다. 전에는 힘, 민첩, 체력만 높고 지성이랑 정신이 굉장히 낮았는데 지금 지성이 엄청 높고 정신도 어느 정도 있어요. 백마법은 못 쓰지만 파이 락까지 쓸수 있게 됐습니다. 야, 그리고 소환마법. 초코보만 있었는데 엄청나게 센 것들 잔뜩 생겼죠. 드래곤도 있고요. 드래곤이 제일 센가 보네. 만화 소비량 보니까. 여기인 것 같죠? 이 탱크들이 막 패고 있음. 자, 들어갑니다. 오. 바빌리탑. 루비칸테님, 조심하세요. 걱정하지 말아라. 인술이라는 걸 사용하는 에브라나 성은 이미 함락됐다. 닌자 성인가 봐요. 잘 지키고 있어. 누구냐? 들켰구만. 오. 죽였네. 자풍 뭐야? 진정한 공포를 느껴봐라. 뭐야? 변신. 리버스 가스? 나무? 잡았다. 그냥 극딜하면 죽는구나. 헤헤헤헤, 이 바빌탑은 대지를 관통하여 지상과 지하를 연결하지. 크리스탈은 이미 루비간테가 지상으로 옮겼어. 드워프들은 대형 대포를 없애버릴 거야. 열쇠. 죽어라, 드워프 놈들아. 야. 얀. 대포를 부수려고 합니다, 얀이. 妻に会うことがあれば伝えてくれ。私の分も生きろ。何言ってる？ここを開けろ。ヤン、お願い、バカな真似はやめて。ヤン、楽しい旅であった。開けるんだヤン。아니 뭐 아무 그것도 없는데. 얀 이탈. 가겠습니다. 부서져서 열리지 않는다. 즐겁게 해주는구만. 골베자 잘 있어라.
쫓아왔대요. 붉은 날개. 오, 따라오죠? いつも死に急ぎやがって。バロンへ向かう。バロン성으로가지요。아유많이했네요오늘오늘여기까지하죠아재밌었습니다아결국4인팟이네요아아쉽습니다얀있을때레벨업을좀시켜놓을걸다음시간에이어서가는걸로하고오늘여기까지하겠습니다도바